우짜우짜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우리 한번 웃고 시작해요.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죠. 여러분, 오늘 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마토 주스를 만드는데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열십자로 칼집을 내서 끓는 물에 넣어서 한 5분 이상 끓여주세요. 그러면 껍질이 싹 벗겨지거든요. 껍질을 뭐안 벗기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껍질을 벗기고 하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벗기고 하다가 요즘엔 벗기고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푹 끓여서 뭐 5분에서 한 8분 끓여도 되고요. 그냥 취향에 맞춰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껍질을 금방 까져요. 그냥 쓱 벗겨져요. 끓이면. 그래갖고 주스를 믹서기에다가 갈아서 아무것도 안 타도 너무 맛있는데요.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넣어서 드시면 영양이 10배가 효과가 더 높아진대요. 올리브를 넣고 갈으시도 되고요. 저는 넣고 갈면 믹서기가 다 묻으니까 갈아가지고 통을 감아가지고 올리브유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도 좋고 몸에 흡수도 너무너무 잘 돼요. 올리브유를 꼭 같이 넣어서 주스로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정말 몸이 건강해집니다. 웃음치료 운동도 매일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토마토 주스 드셔보세요. 또 이거는 오렌지 주스예요. 오렌지 주스 이렇게 짜는 게 다이소 가면 한 1,000원이면 사거든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반으로 잘라갖고 이렇게 쓱쓱 돌리면 금방 짜져요. 그래서 한번 레몬 주스 이것도 최고의 건강 주스입니다. 여러분들 음료수, 청량음료 절대 드시지 마시고 이런 좋은 과일 음료수 만들어 드세요. 웃음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몸이 아파서 못 웃으신 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건강 웃음 운동 하고 사세요. 김정옥 건강 웃음 TV와 함께 하시면 평생 동안 암안 걸리고요. 심혈관계 질환이 안 걸려요. 예방을 해줘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